할렐루야. 9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복음성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며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아멘.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야곱이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한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 곁에 목자들이 있었고 양떼가 있었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바로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우물 곁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 집에 한 달 동안 야곱이 지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늙은 종을 보내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늙은 종은 멀리 여행 끝에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이 장면과 비슷합니다. 우물 곁에서 아주 별다른 어려움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죠. 오늘 이 장면도 비슷합니다. 오랜 여행 끝에 한 우물 곁에 섰는데 바로 그곳에서 아주 순적히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찾고자 뭐 수소문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보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우연히 그 우물에 도착했고 우연히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나아가는 그 길,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방황하여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찾아온 뭐 절호의 찬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필연인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하심 안에 늘 거하면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늘 항상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또한 오늘 본문 속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